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탈원전을 놓고 갑론 을박이 계속됩니다. 향후 수십 년을 좌우할 국가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방향전환한 일인 만큼 갑론 을박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진영은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낙관적 예측을 내놓거나 또는 불리한 수치를 제시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미래를 놓고 논쟁할 때 그리고 그 일에 거대한 이권이 연결되어 있을 때 어차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이 정도의 과정은 의례 있죠. 그럼에도 그 정도가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언론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원전, 백지화, 후폭풍, 연 600만 명 일자리는 어쩌나. 원전 신규 건설을 백지화하면 원전 건설에 하루 3천여 명이 동원되고 주변 부지 공사까지 하면 연간 300만 명, 통상 한 번에 2기를 건설하니까 1년에 600만 명, 6년 3,600만 명의 일자리가 고스란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계산법은 처음 봅니다. 직원이 10명인 회사에서 30일 근무하면 일자리가 300개고 360일 근무하면 일자리가 3,600개가 됩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문재인 정부 일자리 80만 개 공약은 공무원 2,000명 고용하면 달성이 되는 거고 이번에 1만 명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공약은 5배 이미 초과 달성된 겁니다. 원전을 더 짓자 좋습니다. 그 주장도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그런데 사기는 치지 맙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이 원전 더 짓자는 기사에 보면 뭐랄까 낙관적인 전망, 예? 좀 수출 유리하게 해석 하는 걸 넘어서는 기사들이 있어요. 보면. 예. 워낙 숫자가 널뛰죠 기사에 따라서. 연간 600만 명 일자리. 예. 600만 명이란 말이죠. 충청남북도 인구 전체가 200만 명이에요. 예. 충청남북도 01세부터 하여튼 전체 인구를 3번 정도 완전 고용하는 숫자입니다. 600만 명이면. 이런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예.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든 뭐 어쨌든 3천 명이 동원되면 다 일자리고. 지금 그러니까 직원 10명인 회사가 한 달 근무한 일자리가 300개라고 말한 계산법이지 않습니까? 직원은 계속 10명인데 365일 1년 근무하고 나면 그 회사의 일자리는 3,650개 이런 계산법이 보였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큰일 났다 이런 거죠. 이게 많아요. 네, 지금 뭐 공론조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기하는 내용들은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과정도 많죠. 원전을 당장 멈춰서 전기가 당장 부족해질 것이다. 아니면 논쟁은 좋은데 협박이거든요, 협박. 예. 자, 그 이야기는 저희가 또 다른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피고인 신문했습니다. 장 전 사장은 대통령 독대 직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한테서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관련 서류를 받았다라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는데요. 원래 특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서류를 줬다라는 건데요. 어제 나와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한테서 자료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만남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의 그 변호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독대한 후에 대통령을 택도한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서류를 줘서 예, 장시호 씨를 지원했다. 이게 골자였죠. 네. 뇌물죄 혐의입니다. 그 장시호 씨가 지원을 받게 된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가 갑자기 제안서 만들려고 해서 하루 만에 만들어서 뭐 맞춤법도 틀리고 비문도 있고. 예, 비문도 네. 많고. 그, 뭐, 체력 훈련에, 뭐였죠?
체력훈련의 구분과 배율을 알차게 하여 이런 표현도 있고요.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문구들이. 예, 선수 출신인데 선수 출진이라는 정말 예, 대놓고 오타가 틀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설픈 제안서 만들었더니 삼성이 돈을 덕 준 거 아닙니까? 10억을 갑자기. 네, 16억 2,800억 예. 원했습니다. 아, 2,800만 원요. 예. 그렇게 어설픈 서류 한 장 들고 와서 돈을 받아냈는데 그 과정을 특검에서 캐물었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예, 이 연계 동계 스포츠센터 하라고 했기 때문에 돈 준 거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가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는 게 빠진 거죠. 네, 직접 개입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준 게 아니고 안종범 수석이 줬다라고 이제 말을 바꾼 겁니다. 말을 바꾼 건데 최근 이제 곧 그 결심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입니다. 네, 곧 결심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첫 번째 전략은 아마 이제 특검 때만 하더라도 재판 대응 전략 그때는 변호사 있었을 테니 대응 전략이 있었는데 이랬던 것 같아요. 피해자 코스프레. 예, 강요당했다. 박근혜 네. 전 대통령한테 강요당했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 강요의 주체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빼버리고 최순실 씨만 넘긴 거예요. 예. 최순실 그렇죠. 씨에게 다 떠넘기는 것으로 이제 바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재용 부회장을 빼는. 아예 예. 빼버리는 거죠. 그 문서를 받았다거나 전달했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없는 것으로 안종무 수석이 등장한다든가 아예 그냥 최순실 씨가 등장한다든가 그래서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이 그 삼성 변호인단의 변론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진술들이 다 그렇게 모이고 있어요. 네. 어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진술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라는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자신은 최순실 씨가 삼성에 해코지할 수도 있겠다고 여겨서 돈을 뜯긴다고 생각했지 범죄라고는 생각 안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뜯긴다고. 아니 뭐 중학생이 골목길에서 흔히 한 말로 삥을 뜯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대삼성이. 이렇게 표현해서라도 부회장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성 그으면서 최순실 씨한테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진술을 볼 때마다 결국은 이제 거래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은 스포츠 진행을 했는데 그 와중에 최순실이라는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성정이 아주 고약하고 대통령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대통령한테 일러 바쳐서 이제 큰일 나니까 그래서 최순실한테 삥을 뜯겼어요.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런 요약하자면 그런 주장이죠. 교장 선생한테 끌려간 애들이 얘기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대단함이 있잖아요. 실제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그 대단한 기업이 자기 오너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초라함. 아이 참. 뜯겼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셉니까? 그렇죠. 네. 말 세탁도 모두 최순실 씨 주도로 했다라는 거고요. 네. 다 최순실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최순실 혼자서 삼성을 네. 다 좌지우지했더라. 돈을 뜯었다. 네. 우리는 그냥 당했을 뿐이고 대통령한테 직접 받거나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변호 전략이 짜져서 그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서 김종 전 차관이나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개입에 대해서 증언한 바가 있거든요. 부딪히는 진술들입니다. 제가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직 혀가 갑자기 예. 그런 고백을 지각해서 아슬아슬하게 도착했거든요. 야, 혀가 안 풀려가지고 지금 뭐 너무 초라해요. 예. 이 정도 기업이 예, 오너 회장 한 명 살리겠다고 자기들이 바보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기꺼이 예. 그렇게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광고해 대면서 자 다음 순요.
네, 계속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면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심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이제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자체가 강제 구인이 언제든 가능하도록 증거인멸이 되지 않도록 도주의 위험이 없도록. 그렇죠. 그게 구속의 이유입니다.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뭐 증인이나 혹은 불러서 조사하고 싶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항상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신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해서 구치소에 수감시켜 놓는 건데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지금은 거기에 있는데도 안 와가지고 구인장을 구치소에 있는데 구인장을 발부하는 일도 없는 일이지만 더 전무후무하는 것은 구치소에 있고 플러스 구인장까지 발부됐는데 안 온다는 겁니다. 안 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네. 하지만 자신의 재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은 나오고 그리고 증인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불리한 상황.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와서 말 실수를 하거나 왜냐면 말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증인이니까 말 실수를 하거나 불리한 거 말을 하게 될까 봐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이 자체로 사법부를 무시하는 거고 다 무시하는 거죠. 사실은 무시하는 건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 김원재 기자가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안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요? 그건 당연히 없죠. 없는데 예. 혹여라도 한다면 들고 끌려나가겠죠. 들려서 그리고 혼나겠죠. 그게 강제 구인의 의미니까요. 강제로 데리고 간다는 거니까요. 들고 와서 재판장에 앉아서 판사가 혼나겠고 아주 불리한 형량을 받겠죠. 네, 설사 증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더라도 재판정에 나와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더 이상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재판부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구인장 발부하고 끝내는 거예요. 또 안 왔나? 이러고. 예. 자, 어쨌든 이번에도 세 번째 안 나왔습니다. 예, 다음은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한 진술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챙겨보라고 말은 하긴 했다. 하지만 그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말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검사가 그것에 대해서 지시라고 말을 했는데 거부감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석한테 말하는 건 다 지시죠. 부탁입니까? 애원했다고 그래요, 그럼? 재밌는 뉴스네요. 이게 이제 그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의견, 국민연금 네. 의결과 관련된 네, 관련해서 문제죠. 자기는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챙겨보라고는 이야기했지만 그건 지시가 아니었다라는 주장인 뭡니까, 거죠. 뭡니까 그러면. 챙겨보라고 했는데 지시가 아니면. 희한한 뉴스네요. 네. 애원하였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 관련 뉴스가 또 있죠. 예. 네. 계속해서 청와대 삼성 합병 의결권 관련 문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을 국무조정실 김아무개 과장이 썼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김 과장은 검찰 조사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또 문건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제 다룬 국무조정실 공무원이었는데 삼성 합병 갔던. 네. 문건 만들어놓고 삼성에 가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다시 또 국무조정실로 예. 돌아왔습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예. 굉장히 인상적인 커리어입니다. 삼성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삼성으로 간 공무원. 다시 그리고 또 공무원이 된 훌륭하신 분인데. 네, 그 관련된 문건에서요. 문건의 항목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검토 배경, 관련 동향, 점검 포인트. 특히 점검 포인트가 눈길을 끄는데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만약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초점에 맞춰서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문형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아서요. 구속 네. 중입니다. 거기 개입했다는 이유로. 그렇죠.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에 이미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예. 개입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했다는 건 불법 의논을 했다는 거죠. 실제 정황은 이제 개입한 것으로 보이고, 예. 그래서 구속돼 있는 거고. 네, 이때가 특히 중요한 게요. 의결권 행사하기 한 달 전에 쓰인 문건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다 분석이 돼 있단 말이죠. 주주 이익이 무시되고 뭐 등등. 그 이후에 이어진 언론들의 비판이나 주주들의 비판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몰래 한 거죠. 예, 몰래 했고 실제 그 덕분에 예. 삼성 승계 문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해결된 거죠. 근데 삼성은 이건 자기들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다. 정책이라고 네. 주장하고 네, 있는 정책이라고 거죠. 정책이라고. 청와대도 박근혜 대통령도 이재용 부회장 쪽도 다 이건 그냥 뭐 국가의 정책이었고 삼성에서 아니, 국가가 정책을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가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주고받은 게 아니다. 주고받은 게 아니다. 뇌물이 네. 아니다라는 거죠. 주고받은 게 아니고 다 저절로 일어난 일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얼핏 보기만 해도 이상하게 짝이 없는데 불안한 것은 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정황만 따지기도 하거든요. 소극적으로 드러난 뭐랄까요 물증이나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뇌물죄가 안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기분이 우리가. 근데 관련된 물증이 벌써 많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캐비넷 문건도 그렇고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삼성을 봐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해석을 하면서 이제 결정의 물증이 아니고 증인들은 다들 아니라고 하고 있고 또 삼성이고 전직 대통령이고 하니까 거기서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지난 몇 달간의 어떤 촛불 집회나 탄핵도 다 허망한 일인 거예요. 네, 관련해서 뇌물죄가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당장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뇌물죄 혐의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요. 형량도 대단히 낮아질 테고 예. 뇌물이 아니었어? 야,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예, 걱정이 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관련해서 다시 끌고 나왔습니다. 제보조작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용주 의원이 해당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서인데요. 이 의원은 또 대선 과정에서 문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억울하다는 거죠. 예. 내 밑에 사람들 주장했지만 나는 몰랐고 나는 그때도 정당한 문제제기 했을 뿐이다. 예,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조작을 한 게 본인이 단장으로 있는 공명선거단에서 예. 예, 해서 한 거고 부단장은 모두 기소됐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 예. 다 기소가 됐습니다. 법적 책임은 벗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지만 더 나아가 단장으로 관리 책임도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원래 사과할 때 그냥 사과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뒤에 그럼에도 다만 이렇게 붙는 순간 사과 효과도 사라진단 말이죠. 예. 그리고 당시에 철저하게 검증했었다는 주장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철저하게 검증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이 법적 책임을 벗었지만 자기 한 말이 도의적으로도 예. 그리고 사실관계로도 맞지 않은 그게 뭐 조작을 했거나 지시했다 아닌 걸로 검찰 수사기관을 바빠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응하는 건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제 궁금증은 풀리지 않은 채 그러니까 누가 신사에 관한 정보들을 주었는가 개인이 알 수 없는 네. 풀리지 않은 채 이 제보 조작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궁금하기 때문에 네. 파악해볼까 합니다만 한계가 있네요 이젠. 자 다음 순요.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MBN이 보도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당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인데요. 안 전 대표의 출마 의지가 굳어졌다면서 이르면 오늘 출사표를 던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인용 보도이긴 합니다. 네. 이런 인용 보도는 보통 간을 보는 건데. 네. 현재 만약에 나온다면 뭐 이런 정치권 뉴스는 뭐 틀린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런 뉴스가 많이 깔렸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
현재 당 지지율이 4%대란 말이죠. 예.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오르면 이제 지지율은 본인의 공이 되는 측면이 있고 한 가지. 다음 중요한 정치 일정이 지방선거인데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아마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면 못한다는 얘기죠. 자신의 복귀 기반이 해체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공천권도 행사 못하고 할 경우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근데 5년은 너무 먼데 말이죠. 대선 지금 3개월 지났는데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게 본인한테 맞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관련해가지고 이거 안 전 대표와 당권 도전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뭐 오늘 결론 나겠지만 얼마 전부터 그 노원병이죠. 본인이 지었고. 예. 노원병 자리를 던졌었잖아요. 대선 출마하면서. 네. 현재 공석입니다. 네. 재보궐선거 지역이기도 하고. 내년에 재보궐을 하는데 예. 아무 실익도 없이 던졌단 말이죠. 사실은 대선 출마의 어떤 뭐랄까요. 결의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던졌는데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실익도 없다고 그때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게 확실하죠. 근데 이제 그 자리는 국민의당이 자신들의 지역구였다. 수도권에 없는 지역구죠. 사실은 몇 개. 다른 후보를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내면 3년 후에 총선할 때 안철수 전 대표 다시 내 자리니까 내놓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인을 여기 내자고 하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떠돌긴 했었어요. 예. 김미경 교수의 노원병 출마설 여의도에서 떠돌긴 했는데 이 뉴스를 보니까 연결해서 오열도가 워낙 카드라 통신이 많은 곳이긴 한데 둘 다 카드라 하긴 해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가 당권을 도전하면 이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는 아유 둘 다 카드라야지 뭐 이렇게 급하게 나오겠냐 싶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뉴스가. 근데 이제 김미경 교수 출마하면은 말들이 많겠죠. 왜냐하면은 부인이 출마한 케이스들이 과거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주변에서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런 경우에 나가는 거지 본인이 스스로 자기 대선에 유리하라고 던진 자리에 부인이 나온다는 게 제가 보기엔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갑자기 다시 당권 도전한다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충청 남북도 200만이라고 했는데 충청 남도가 200만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충청도 여러분. 인구를 제가 줄였어요. 심각하게 줄이셨습니다. 네. 북도가 따로 한 150만 정도 된답니다. 네. 그래도 합치면 350만이니까 600만 일자리는 들어갑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기사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죠. 예. 한편에선 문재인 정부 베를린 구상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게 드러났다 이런 비판도 있고, 사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공약을 어겼다는 또 비판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자문을 맡고 계신 한동대 김준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영입니다. 국가안보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자문위원을 다 하고 계신 자문위원 사관왕으로 저희가 글쎄 이게 무슨 그런 용어가 있나요? 예. 아니 뭐 용어야 우리가 만들면 되죠. 예. 자문위원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별로 없죠. 그런데 제가 예. 캠프에서 뭐 공약들을 외교 안보 관련 공약들을 만들었고 2012년에도 같이 일을 했었고요. 예. 문재인 캠프에 계셨기 때문에 자문위원 하나 정도는 맡을 수 있지만 캠프에 네.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문위원 4개나 맡으셨습니까? 대신에 이제 핵심에는 못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 자문위원이라는 뜻이 원래. 아, 자문만 해라? 예. 네. 원래 하문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아래 사람한테 묻는 건데. 예. 네. 아, 당신은 청와대에 올 생각하지 말고 자문위원 여러 개 해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문위원 전문, 국정자문위원도 계셨고, 네. 그리고 지금도,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을 두루두루 맡고 계신. 그래서 얘기는 현 정부의 국가안보정책, 통일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조의가 깊다. 혹은 문재인 대통령과 주파수가 잘 맞다. 이런 뜻이겠죠? 그랬었습니다. 예, 예,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청와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 자, 소외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직접 스튜디오 나오질 않으니까요. 네. 얘기도 안 되고. 그나마 뭐 대안으로 저를. 예, 대안으로. 괜찮습니다. 그나마 이분이 제일 가깝지 않은가. 자문위원도 많이 하시고 해서 모셨습니다. 자, 그런 분이고요. 우선, ICBM급이라고 이제. 네. 그렇죠. 네, 확정적으로 ICBM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모든 것이 사실 사드부터 시작해서 ICBM이 전부 다 정치화되고 있으니까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은 ICBM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ICBM급이라고 얘기하고 러시아는 사거리가 늘어난 중거리 미사일급이다. 중거리라고 하고. 다 자기 입장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이유가 있겠죠. 네네. 예,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이제 급이라고 합니다. 네. 재진입에 실패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급이라고 하면서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는데 일단 네. 무의미해졌고 그러니까 이 냉혹한 국제외교 현실을 모르고 그냥 좋은 말만 늘어놓고 온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야당에서 하죠. 네. 예. 야당에서는 어차피 말로 하는 거니까요. 야당에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사과랑이자 그리고 네. 캠프에 계셨고 외교안보 자문을 계속 맡으셨던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한번 보시면 마치 북한이 ICBM을 쏘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실 한미정상회담하고 G20 때 상당히 주목을 받고 나름의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왔을 때 이상했죠. 참았던 거죠. 언젠가는 이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기다렸던 보수 언론과 그다음에 야당이 봐라.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아니냐. 그때는 정말 말하고 싶었지만 뭔가 성공적이니까 말을 못했다가 지금 얘기하니까 처음부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죠. 아,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이 물론 아니라. 북한이 이 베를린 구상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 구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평창. 대화 좀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마디로. 이제 대화나 이런 제안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뭐 신경제지도 여기에 집중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한반도 평화 좀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다가 죽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북한이 ICBM을 쏘았기 때문에 대화 무드나 평화 무드가 약해진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그 구상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베를린 구상이라는 게 한쪽에서는 압박을 하고 한쪽에서는 대화를 하고 이거잖아요. 네네네. 두 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만 얘기하면 대화파라고 한국의 강경파와 미국의 강경파가 밀어붙이는 거죠. 아무리 대화 제재를 병행한다 해도 안 믿어주는 거죠.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게 공격해야 네. 유일하게 공격거리가 생기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건 뭐 야권에서는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해도 실제 네. 그렇잖아요. 전쟁할 네. 때 뒤에서 항상 대화합니다. 언제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항상 대화하는데 우리는 대화가 지난 9년간 끊어져가지고 이 군사분계선에서 마이크 들고 대화한다면서요, 진짜. 아, 그렇죠. 확성기 들고. 아니면 이제 신문에 나거나 언론 하는데 북한의 신문 우리 신문을 안 보면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저는 뭐 이메일이라도 보내고 이 시대에 아니면 한라인이라도 설치하고 아니면 뭐 군끼리는 뭐 소통하고 최소한에 네.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보실 관계자랑 이 통일부 장관하고도 물어봤는데 있겠지 설마. 저도 그랬거든요. 예, 뭔가 뒤에서 만나고 있겠지. 아니랍니다. 확실히 아니랍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저기 뭡니까 북에서 뭐 어선이 자꾸 뭐 표류해가지고 남으로 넘어왔다면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월남 의지가 없고 사고로 내려온 거면 네.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북한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전화 한 통화를 하면 됐는데 야, 그 사람들 왔어 데려가 이러면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확성기 들고 얘기한다고 그러던데 네, 야 맞습니다. 맨날 며칠 누가 내려왔어. 그러니까 어디 어디로 나와. 그래놓고 가 있는데요. 배 타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북한이 그 확성기 소리 듣고 와가지고 데려가고. 참 이게 21세기에 지금 네. 원시대 너무나 원시적인 거죠. 이거는 조선시대를 받는 못하는 거예요. 네네. 봉화라도 했죠 그때는. 타발마라도 있었고 실제 그 정도까지 대화를 단절해서 얻은 건 있느냐라고 되물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지금까지 생각하면 제재하라 그랬는데 제재 9년 동안 했잖아요. 제재의 결과가 이건데 다시 제재가 또 금방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제재도 뭐 있나 싶은데. 자, 그러면은 이 ICBM, 우리는 ICBM급이라고 하고 미국은 ICBM이라고 하고 러시아는 중거리라고 하고 그런데 네.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왜 그러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국부터. 예, 미국은 이게 ICBM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maximum pressure이라고 하는 최대 압박을 하겠다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뭐 트럼프 자신은 사실 그걸 받아서 얘기하는 정도지만 사실 매티스나 맥메스터 같은 군부가 사실상 지금 외교 안보를 완전히 총괄하거든요. 틸러스는 힘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죠. 그리고 기업가 출신이라.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군사 강경파들은 반너 반중입니다. 반너 반중. 네. 그다음에 물론 반북이죠. 그런데 반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국면을 반중 반너로 몰고 가는 일종의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요즘은 이제 레드 라인이란 말 잘 안 쓰고 레드 존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레드 존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ICBM이 돼야지 그만큼 중국을 더 압박할 수 있는 것이고 러시아를 더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사실보다 가장 나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ICBM. 이게 이제 뭐 재진임의 실패 원래 ICBM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네네. 다시 들어오는데 대기권 안으로 네네. 그래야 땅에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대기권 들어오는 게 어려운 거라면서요. 그렇죠. 이번에는 사실상 실패라기보다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5도쯤을 쏴야지 대기권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열과 그다음 압력 같은 것들이 테스트가 되는데 이걸 고각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의 수직으로. 네. 고각 발사를 하면 올리는 데 힘이 굉장히 드는데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온도나 압박 압력이 그렇게 높지를 않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폭탄처럼 땅에 떨어져야지 된다고 땅에 떨어져서 폭발한다고 생각하는데 핵무기는 아닙니다. 바로 상공. 바로 밑에서 터져야지 그것이 가장 큰 피해를 입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땅이 닿기 전에 폭발해야 된다는 부분 두 가지 테스트가 북한이 남은 마지막 과제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ICBM이 완전히 완성된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은 남아있는데 그런 면에서 러시아는 ICBM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게 확인이 안 됐으면 ICBM 아니라고 네. 하는 거. 지금 한국은 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싫어합니다. 니들 러시아하고 똑같이 똑같은 게 아니냐. 네. 러시아보다는 우리가 한 발 더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 발 더 나갔는데 미국이 보기에는 ICBM이라고 왜 얘기하지 않느냐는 압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왜 이렇게 쭉 발을 빼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압박의 수단이라는 건 아는 거고 그다음에 그 두 가지가 되기 전에는 이것을 ICBM을 볼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러나 이제 미국적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언론에 나서 사거리가 시카고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ICBM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 사람들의 느낌이긴 아하. 이게 ICBM이라고 보는 게 또 예. 어느 러시아는 아, 또 이런 것도 있겠군요. 러시아는 이미 국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동맹 상련입니다 사실. 미국, 북한하고. 아, 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네.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
북한하고 입장도 비슷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그게 ICBM이라고 이제 러시아도 인정을 해버리면 러시아도 압박에 동참하라고 또 다른 제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북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상당히 공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 계속 밀어붙이니까요. 그다음에 또 한국의 한반도에 대해서 러시아는 잊혀진 존재가 됐거든요. 과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푸틴이 영향력을 회복하기 신동방 정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한반도로 돌아와서 목소리가 커지고 싶은데 지금은 미국 편을 들었다가는 자기 목소리가 커지지 않죠. 중국 편을 들고 북한 편을 드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유리한 거죠. 대충 그 주변국들이 왜 서로 다 입장이 다른지 대략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을 두고 굉장히 많은 견해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잔여 사기 발사대를 추가 배치를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영은 뭐 이 자체에 대해서는 토를 달 수가 없죠. 근데 네. 보수진 형은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한 말 더 나가서 환경 영향 평가조차 하지 마라 아예. 왜냐하면 임시 배치지 이것은 확정적인 배치가 아니다. 환경 영향 평가하고 나서 배치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시켰다라고 여지를 남겨뒀어요. 네네. 당연히 애초에 그 공약대로 사드 환경 평가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는.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다 거쳐야지 배치한다고 해놓고 임시 배치지만 배치해버렸으니까 저는 양쪽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저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수였거든요. 네. 만약 실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발사대를 추가 배치한다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군사적 의미 네. 실제로는 정치적 의미 말고요. 네. 사드 배치 발사 사드 발사대는 지금 현재는 깡통이잖아요. 깡통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네네. 깡통이라는 말은 지금 사드 발사대를 배치하면 거기 이미 다 미사일이 꽂혀 있고 네네. 레이더가 작동하고 누르기만 하면 발사되고 네네.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그건 군사적으로 확인은 안 됐는데요.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네. 거기에 미사일이 없어요. 그래서 빈 깡통인 겁니다. 발사대 자체는. 그렇지만 이것을 배치한다는 자체가 가지는 이제 정치적 효과 때문에 중국에서도 뭐라고 하고 네네. 뭐 네. 미국은 뭐 설치하라고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기를 쓸 수는 없어요, 현재. 쓸 수는 없는데 배치를 하긴 했단 말이죠.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거죠. 네.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게 지금 보시면 네. 이게 사드는 사실 북한이 무서워하지도 않고 남북과의 문제가 아니죠. ICBM도 그러니까요. 남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왜 무서워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세요. 잠깐. 왜냐하면 사드는 지금 북한은 한국을 ICBM은 미국을 쏘는 거고. 미국을 쏘는 거고. 네. ICBM 정도의 높이나 발사 거리거나 속도면 사드는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종말 단계에서의 성능도 의심스러운데. 네. 그것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을 한국이 막을 수 있는 건 전혀 없는 거죠. 말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사드에 대한 북한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전혀 실제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왜 그러냐. 사드는 중국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한번 보시면 돌. 중국은 왜 관심인지 또 설명해 주세요. 예, 돌을 던진 거 한번 보시면 한국이 베를린 구상에서 북한한테 공을 던졌죠. 돌이 예. 아니에요. 공을 던지면 북한은 한국한테 공을 다시 던지지 않고 ICBM으로 미국을 던졌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은 사드를 가지고 중국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 사드는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사드 자체가 중국도 과장을 하죠. 네. 사드를 하면 전략적 균형이 깨진다. 그러나 사드 한 대로 전략적 균형이 깨질 정도는 아닙니다. 중국도 과장을 하는데 아까 뭐 군사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의미 말씀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아니, 말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군사적 의미 설명하고 나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 이제 미중 간의 이 한반도를 놓고 주도권 경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웃기지 마. 중국 미국이 중국한테 우리 사드 배치할 거야. 그러니까 각오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 겁니까? 베를린 구상이라는 것으로 일단 대화 좀 하자고 북한에 네. 공을 던졌더니 북한은 야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렇죠. 해서 미국에도 ICBM으로 공을 던지니까 네. 미국은
북한을 직접 폭격하거나 할 수는 없고 네네. 그 얘기 계속 나와요. 북한을 직접 타격하면 한반도가 괴멸되고 그럴 경우 뭐 몇십 년이 걸려야 해서 되는데 뭐 감당할 수 없는 피해다. 그래서 네. 그 직접 폭격론은 사라진 거 아닙니까? 네네. 오래전에. 그런데 네. 그러니까 중국한테 네. 중국만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중국에 공을 던졌어요. 네. 그랬더니 중국은 공을 안 받고 무슨 소리냐. 우리 제재로 북한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한국에서 다시 사드로 중국한테 압박을 던진 겁니까? 네네. 예. 고기 많이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보시면 예. 이 사드 문제는 이번에 배치하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너무 앞서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중요한 카드고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좀 일단 분노를 하신 것 같아요. 나름의 선의를 가지고 북한을 얘기하는데 북한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7월 4일날 발사했을 때 임계치에 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24일 만에 또 때리니까 임계치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나름의 이제 분노를 좀 한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압박입니다. 그분이 분노는 잘 안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요. 분노라기보다는 굉장히 냉정하게 계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는 압박이 미국의 압박이 굉장히 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노무현의 재탄생이냐 하는 의심을 계속했고요. 저는 실제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의심거리를 두고 더 압박한 거죠. 아닌 걸 보여줘라. 의심을 핑계 삼은 거죠. 핑계 삼은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사드를 뭔가 이 정체성의 문제에 아주 중요한 관문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 때 사상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 광주 의거 같은 혁명 같은 것들을 사상 검증했듯이 지금 네, 하고 있는 거. 김대중 전 대통령 사상 검증했듯이. 네, 맞습니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한테 사상 검증이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나와서 네네. 노무현 2 아니냐. 네, 노무현 맞습니다. 때 독자 노선 걸었는데 네. 독자 노선 가려고 속으로 그러지 네. 하고 계속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시간을 대통령께서 시간을 1년을 1년 도지 1년 반을 벌었지 않습니까? 환경 평가를. 네. 그 벌었는데도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약간의 오해를 불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왜 안 하냐고 끊임없이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것이. 이런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발사대라는 게 실전 무기는 메시지 않고 깡통이니까 네. 사실은 이걸 배치해도 아무도 협박을 압력을 안 받아요. 중국도 뭐 북한도 그렇지만 정치적 의미는 크고 네네. 미국의 불만은 풀어줄 수 있으니 일단 그러면 임시라고 달아서 배치해놓고 네.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딜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미국에서 하도 난리가 났으니까 일단 그런 배치를 해두자. 네네. 임시라도 네네. 이 정도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보고 원래 시간을 벌은 다음에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삼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나름의 한국형 방어망을 조기한 다음에 사드 배치의 이유가 되는 원인을 무효시키고 또는 감소시키겠다는 게 구상이죠. 그런데 이걸 앞을 당기면서 상당히 그런 기조가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카드였던 것 같은데 이 카드를 이때 써야 할 만큼 뭐 급박한 상황이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그건 결국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게 압박은 실제로 들어온 부분 떠나서 지금 미중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밀리고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친러였고 반중은 일부 인사가 반중이었지만 아들과 딸 아니죠. 네. 사위와 딸은 사실 친중이거든요. 트럼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친중과 친러의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군사 안보를 맡고 있는 이 군부들은 반중 반러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면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사실상 이 군부고요. 이 군부의 압력 때문에 사실 지금 한반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것은 결국 미중 갈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그런 정도의 전략이라면 예전에 이라크 파병 때에도 네네. 그 뒷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압박이 그렇게 심했다. 그렇습니다. 물론 네네. 국내에서 반대가 심했죠. 굉장히 이라크 네. 파병에 대해서 심했지만 미국이 앞으로 그만큼 심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미국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거의 통제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에 가까운 네,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핵무기를 거의 가졌다. 여기서 느끼는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네, 실제로 있습니다. 네, 미국의 언론들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네. 말도 안 되는 기사도 많아요 사실 보면. 특수부대를 넣어서 김정은을 제거하자. 할 수 있으면 진작 했죠. 자기들이 했겠죠. 못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렇게 미국의 압박이 있고 있을 게 뻔하니
선수를 친 것도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아빠 막 하는, 아이 우리가 뭐 미리 할게 사기.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한국을 압박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거죠. 나라면 선제 공격한다. 사실 선제 공격 할 수 없거든요. 지금 94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게 수십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그럼 100% 군사적 공격이 성공할 수가 없죠. 시리아를 얘기하고 이라크를 얘기하고 아프간을 얘기하는데 거긴 주의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만 인질로 잡혀 있습니까? 미군도 인질로 잡혀 있고 미국 사람들도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데. 아이고, 여기서 전쟁 나면 다 끝장나는 거죠. 한반도는 그렇죠. 핵전쟁 나는 거고 그러면 남북한이 문제입니까? 다 끝장나는 거지 뭐. 그렇죠.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리고 그거는 미국 기사들 계속 나와요. 미국 기사에서도 보면 전쟁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전쟁하고 나서 그다음 남은 해법이 뭐냐 막 얘기하는 과정으로. 네. 그런데 미국의 전략적으로 계속 선제 공격은 계속 흘리고 있죠. 그건 뭐 또 다른 그렇죠. 또 블러핑이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군 철수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는 미군 철수를 할 수 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워싱턴 뉴욕 때릴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이 그렇다고 뉴욕을 때리면 나라가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라져도 좋아. 뉴욕만 때리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정도의 블러핑인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니까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으신 것 같고. 아, 참 아프게 찌르시네요. 김준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번에서 뵙겠습니다. 중국과 인도 양국의 국경 분쟁이 연일 국제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뉴스인데요. 이 문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갈등의 배경은 무엇인지 박효택 인도통신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효택입니다. 네, 인도 어디 계십니까? 인도 뉴델리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저희가 이제 인도 뉴스를 다루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마침 저희가 중국하고도 갈등이 있고 중국과 인도, 양국 모두 대국이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국경 분쟁이 있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그 배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통신원으로 연결했습니다. 우선, 이번에, 예전부터 중국, 인도는 국경선 분쟁이 있긴 있었는데 이번에 대치는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아, 네. 지난 6월 16일 인도 동북부의 식김주와 부탄 및 중국이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인 도클람 지역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이 중국인도 부탄 등 3국 국경지대에서 상호 협의 없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이 도클람 지역에 진입해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을 처음 발견한 것은 부탄군이었는데요. 부탄은 중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 주재 부탄 대사가 중국 정부에 항의하게 되었고 부탄과 인도가 함께 중국 측에 도로 건설 중단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인도는 그 중국, 부탄, 인도 등 세 나라의 국경이 맞물리는 지역에서 행하는 일방적인 조치는 기존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부탄 외교부도 별도 성명을 내고 중국이 이 지역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과 부탄 간 국경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중국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설명만 듣고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인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굉장히 국경이 길죠. 3,000km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중에서 일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부탄과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맞댄 그 지역에서 지금 이게 일이 분쟁이 시작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은 그러니까 인도 부탄은 우리 땅에 들어왔으니까 당신들이 나가라고 그랬는데 중국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나가는 이유가 뭐죠? 예. 중국은 그 중국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부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지금 전혀 인도하고. 그렇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는 인도군이 국경을 넘어 중국 영토에 들어와 그 자기네들의 건설 공사를 방해했다면서. 그 이는 1890년 중국과 영국 간의 티베트 식김 조약에 따라 그 확정돼 영국 양국 국경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중국은 티베트 지역의 힌두교 성지인
수미산, 즉 그 탈겔라시산과 만사로와르 호수로 가는 나투라 고개를 폐쇄하고 인도인들의 순리객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 언론들은 오히려 중국군이 인도 쪽으로 넘어와 인도군 벙커를 두 개를 그 파괴했다면서 현재 양국이 시킨 국경 지대에 병력을 추가 투입해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들도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고, 이게 배경이 원래 인도는 제가 아는 게 맞나 좀 봐주십시오. 인도는 영국 식민지였고, 같은 시기에 이제 중국, 당신 청나라죠. 청나라가 영국하고 아편 전쟁을 해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콩을 내줬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인도, 중국 모두 영국의 지배 혹은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 그때 영국이 그때 그은 국경선, 그게 지금 분쟁의 출발 지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어버렸단 말이죠. 그 애매모호하게. 그러다, 그리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영국이 그어놓고 나자, 중국과 인도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쪽은 우리 땅이다, 아니다, 이쪽은 우리 땅이 맞다, 뭐 이렇게 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이 워낙 지명이 생소해서 듣다 설명을 듣는데 잘 이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서 제가 배경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현재 양국이 어떻게 대치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 중국과 인도의 국경 그 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 중국이 도로군 공사를 벌였던 도콜람 지역에는 그 양국이 각각 3천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군은 이 지역 후방에서 병력 20만 명을 전개해 그 중국과 대치할 뿐만 아니라 인도군은 분쟁 지역에 육군 8개 사단과 전투기 100여 대를 배치했습니다. 주변 지역에 배치된 민병대까지 합하는 병력은 약 2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외에도 인도군은 충분한 보급 부대도 전개시켜 중국과의 장기전에도 충분한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시 인도군의 대응에 그 이 지역에서 대치하는 가운데 중국군은 해발 5,000m 고지대에 칭하이 티벳 고원에서 신형 전차 등을 동원해 인도를 겨냥해 무력 시위를 하는 대규모 그 실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티벳의 한 전투여단은 이 고원까지 불과 6시간 만에 이동해 집결했으며 이번 훈련에서 막강한 활익을 퍼부어 가상의 적 진지를 파괴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화염방사기와 대공포, 박격포, 자주포, 다연장 로켓, 대전차 보통 그 중화기가 총동원됐고 중국군 당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고원지대에서 티벳 전투여단의 합동 타격 능력을 시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뉴스 공장이 진행하는 인터뷰 스타일과 예, 달라서 제가 반갑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재밌습니다. 인터뷰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군이 그 국경에 대대적으로 모여 있군요. 한마디로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네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긴장이 되고 있는 그런 대치 상태가 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예전에도 있었죠. 예전에는 이런 대치 상태는 없었고요. 아주 예. 좋았습니다. 그래요? 국경 분쟁은 오랫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대치는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1962년도에 전쟁이 한번 있었고 그렇죠. 전쟁도. 계속 큰 대치 상태는 없었고 또 이번 그 대치 상태 이전까지는 국경 통과할 수도 있었고 더 아주 좋은 상태였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62년인가요? 그때 전쟁을 했다는 사실 자체도 우리한테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 중국군이 패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중국군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어요? 약 예. 중국군이 승리하고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포로로 잡히고 그랬었죠. 예,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 그 인도는 대규모 그 병력을 투입했던 중국군에게 대패하면서 그 막 절반 인도군의 절반 이상이 죽거나 부상당하고 4천여 명이 그 포로로 잡히는 등의 수모를 겪고 그 중국은 일방적으로 자기네 애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럼 인도 입장에서는 이번 분쟁은 그때 패배를 반복할 수 없다,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제 그 지금 상황은 1962년도와 상황이 다르다. 예. 지금 어떤 또한 그 중국군의 그 침입이 있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 지역이 특별히 인도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대치가 심각하게 긴장이 고조되는 겁니까? 인도인들에게 그 지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분쟁 지역은 의미가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니고. 예. 일단 그 중국과 부탄. 예. 그리고 인도 국경지대에 이제 국경선이 명확하게 그 결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군이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이쪽을 이제 긴장을 주기 위해서 침입을 한 것인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병력이 그 긴장 상태가 오자 중국은 그 인도인들한테 민감한 지역인 그 힌두교 성지 순례로 가는 지역인 나투라 계곡의 그 국경선을 그 막았습니다. 그걸 막게 되는 바람에 인도인들이 더 좀 긴장하면서 성지로 가는 길목을 막은 거군요,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아, 힌두교 성지로,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이미 있다기보다는 힌두교 성지로 가는 부분을 막아버려서 인도 입장에서는 더욱 흥분한다. 그렇군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실제 인도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감정이, 국민적 감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원래 인도인들은 그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 좋지 않고 이번 일로 더 악화됐나요? 지금 현재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에서는 지금 언론이나 여론들이 그 중국 제품을 불매운동을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반감 감정을 더 고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 전쟁까지 갈까요? 어떻습니까? 그 인도 내에서 분위기는? 인도 내에서 분위기는 지금 전쟁까지는 가지는 않고요. 예. 지금 현재 양군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차츰 이제 기온이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예. 9월이 지나면서 눈이 오면은 그쪽 지역에 사람이 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차츰 잊혀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아마도 이제 9월 이후부터 내년 한 6월까지는 아무도 그쪽 지역에 그 군인들이나 뭐 사람들이 그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또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은 양쪽이 그냥 그 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 대결만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요즘 최근에 인도와 미국, 일본이 이제 그 인도양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시작하니까. 중국이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서 인도에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 침공을 한 것으로 국경을 건드린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좀 실감하기 어려운 그 중국과 인도 간의 자존심 다툼이고 그런데 전쟁까지 뭐 전쟁설이 국내 언론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9월이 되면 너무 추워서 어느 정도 춥길래 거기가 추워지면은 결국 뭐 아무 일 없듯이 다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이제 눈이 오기 때문에요. 예. 그 접근을 거의 뭐 불가능하고 뭐 늘 영상 한 2, 30도씩 영하 2, 30도요. 영하 2, 30도 기온이 되니까
워낙 이제 그 사람이 사는 그런 동네는 아니니까요. 그 민간인들의 접근이나 뭐 군인들의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지역이죠. 뭐 그러면 뭐 기계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다 얼어붙어 버리겠군요. 예. 예, 그죠. 눈이 너무 많으니까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전쟁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지금은 자존심 다툼이고 이 역사는 오래됐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짧아서 죄송한데 오늘 인터뷰 아주 재밌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뉴델리였습니다. 네, 뉴델리에서 박효택 인도통신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세계 통신원들과 자주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이 새벽 4시다 보니까 예, 저희가 무리하게 인터뷰를 해서 제가 혀가 꼬이듯이 다소 아직 컨디션이 안 풀린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 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루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원, 투, 쓰리 할 때 투. 힘 세다 할 때 힘. 투 힘. 투 힘? 두 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투힘을 검색해보세요. 자, 오늘은 아무 별명 없이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섭섭하실 겁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아, 이제 전략을 바꾸셨군요. 네. 별명을 부르면 발끈하니까 아예 안 부르면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아, 귀찮아서? 날도 덥고? 별명 부르는 것도 생각 귀찮아서.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 결심공판이 일주일 남아가지고 연일 네. 저희도 브리핑에서 관련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브리핑에서도 얘기했는데 전략이 초기하고는 달라졌어요. 초기하고 진술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진검에서 얘기했던 것도 그렇죠. 달라졌었고 그때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강요에 못 이겨서 도우셨다 그렇죠. 내놨다. 그때는 그나마 네. 물론 그때도 피해자 코스프레이긴 했으나 어쨌든 예 그러나 강요의 대상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하니까 혹시 대통령한테 강요를 당해서 줬다면 우린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 안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변명도 준비한 거죠. 아, 준비한 건데 준비했죠. 뭐 그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답을 했을 텐데.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들이 예. 항상 그렇게 조언을 해줬겠죠.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했다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하라고 해서.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쏙 빠지고 최순실 때문에 이렇게 다 된 거다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봤어요. 대통령은 만났을 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승마와 관련해서 왜 승마를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냐라고 레이저를 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재용 부회장이 왜 승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쪼여야 되냐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왜 승마를 이렇게 챙기지? 라고 찾아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해서 지원 사업을 했다. 그전까지는 삼성이 몰랐다는 거죠. 몰랐죠. 예. 그리고 이제 박상진 전 몰랐다고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 사장이라는 분은 내가 삼성전자 사장이었는데 협회를 몇 개나 맡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겠냐라면서 네.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랬다라는데 삼성전자 사장도 신경 안 쓸 정도의 협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럼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그때부터 찾아갔다? 독일을 왜 날라갔어요 독일에. 그러니까. 그 직원 한 명도 없는 회사와 계약하려고 왜 날라갔냐고 사장이.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한테 그렇게 쪼임을 당한 후에 알아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졌더라. 그래서 그 가까운 사람 때문에 혹시 이런 게 아니냐 추측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프레임이 바뀌었냐면 처음엔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우리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피해자예요. 이게 첫 번째 버전이었는데 최근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렇게 각을 잡다 보니까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고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전달해 주었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을 빼다 보니까 대통령도 빼야 되는 거죠. 변호 전략에서. 그것도 그렇고요. 뭐가 있냐면 대통령이 어쨌든 직접 나서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일을 했다라는 경우잖아요. 뇌물죄가 또. 그러면 대통령과 최순실이 엮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는데 대통령은 승마 지원 사업만 했고 최순실한테 우리는 순수하게 당했다. 무서웠다. 최순실이 무서웠다고 하면 뇌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인이 무서웠던 거니까. 민간인한테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협박당한 이유는 대통령과 가깝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 때문에 추정. 아, 그거를 네. 이제 특검에서 질문을 했어요. 장충기 네. 사장한테. 아니, 그럼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셨느냐 그랬더니 감을 믿었다. 네. 느낌이 그렇게 왔다. 느낌 때문에 400억 원을 임대업자인 최순실에게 뜯겼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 박근혜 대통령도 지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 최순실 씨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민간인 최순실에게 우리는 삥을 뜯겼다. 이 표현보다 정확한 표현이 없어서 제가 자꾸 쓰고 있는데 표준어가 아니라 속어인데 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자꾸 삥 뜯겼다 그래서 네.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빼앗기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예문으로 고등학교 형들에게 삥 뜯긴 동생은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왔다라고 우리나라 가장 큰 포털의 국어사전에 나와 있네요. 예. 네,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유치원 선생이 임대업자였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이 고등학생은 바로 때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때릴지도 몰라. 최순실이. 최순실이 때릴지도 몰라. 왜? 감 물어보니까 대통령은 너무 가까워.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부끄러워요 진짜 삼성이. 미래전략실 다 임원들이고 삼성전자 삼성에서도 1위잖아요. 거기 아니, 사장이란 분이. 이 분야에서 1위를 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고 돈 엄청나게 벌고요. 근데 그런데 부회장, 그 오너, 오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가 바보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다 같이. 그러니까 오너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되게 연구는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촉발점은 뭐냐면 지난번에 안정범 전 수석의 수첩이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둘이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가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둘이 만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슨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를 했고 거기 적힌 내용은 참고 정도 하는 거죠. 관련 정도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면 둘만 입을 다물어버리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작전을 바꾼 거고. 오늘 작전을 바꾼 다음에 사실 안정범 수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큰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머리가 몇 명이 붙어 있는데요, 지금. 삼성의 오너를 구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이 얼마나 붙어 있는데 연구를 안 합니까? 대충 한 200명 정도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그룹은 바보 회사가 되고. 그렇죠. 예. 대통령과 가까울지도 몰라 하니까 400억 막 주는 삥 뜯긴 회사가 되고. 그래서 회장만 살아난다면이야. 근데 여기서 또 되게 회장이 리스크예요, 이 회사에.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당하는 아니. 회장이 리스크는 아닌 게 회장한테는 2016년 8월에나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00억 지원 결정을 하는데 회장에게는 보고 안 하고 우리끼리 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무서워서. 그러니까 회사가 엉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보 같은 회사가 엉망이고 막 체크도 안 하고 돈을 막 400억 주고 그다음에 무서워서 주고 회장은 모르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우리가. 회장이 바보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기업들이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흔히 하는 말로 재벌 회장들 감옥 가 있어도 회사 잘 돌아가더라. 지금 주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에 더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걸 더 나가서 이번에는 삼성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미래전략실인데 미래전략실 임원들도 이런 수준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또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이걸로 각을 잡은 거거든요. 부끄럽잖아. 근데 창피하지도 않나.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기업. 거기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같이 힘을 합쳐서 대단한 기업이 이 오너 한 사람 구하려고 바보가 되고 초라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근데. 근데 어제 나왔던 증언 중에 그 오너를 구하기 위한 게 원래 동계 스포츠 영상. 이 출발은 또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 줘야 되는데 세금 안 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다. 그 출발 뿌리가 거기에요. 아빠가 아들한테 재산 주고 싶은데 어 세금 너무 많아 싫다 이거. 그래서 세금은 10매동 내고 16억입니까? 16억. 16억 내고 나서 조단위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재산들한테. 합병 과정 때문에 네. 합병으로 인해서 얻은. 그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아버지가 세금 안 내려고 한. 아니, 거,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거기서 출발. 그때는 팔팔 하셨죠. 그것 때문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가장 법적으로 무거운 혐의는 횡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물 공여는 국정농단 사체 전체를 놓고 보면 중요하지만 사실 이재용 개인을 놓고 보면 이게 법정형이 얼마 안 높아요.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이건 네. 집행유예로도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최순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돈을 회사 돈을 빼돌렸었다. 그러니까 그쵸.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400억 원 가량. 근데 몰랐대잖아요. 아, 몰랐대. 왜 또 표를 주고 들어주고. 40원입니까? 뭐 근데 그게, 400억을 줬는데. 그게 양날이, 드러난 것만. 양날의 칼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이거를 썼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왜 그 400억을 그냥 자기 돈으로 모르게 줘버리면 될 거를 회사 돈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것도 아깝잖아요. 자기 주문해서 나가려면은 400억이 아깝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400억. 아까운 아니,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깝지만. 네, 그것도 아까운 겁니다. 조단위가 있으신 분이. 부자들 돈 쓰는 거 보세요. 그런 거 아까워해요. 어떻게든 네, 빠져나가려고 하지.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전략을 짜놓고 보니까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는 말을 할 수 있게끔 회사 돈을 가져다 쓴 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내가 알았으면 이재용 부회장 개인 주머니에서 나왔다면 글자 그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데 회사 돈을 쓴 거고 회사 돈을 쓴 거는 아니,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썼다. 알았어. 400억 정도는 뭐 알아서 쓴다. 그러니까. 네. 우리 미래 전략실이기 때문에. 미래 전략실이기 때문에 400억 정도는 어, 대통령과 친해? 어, 그러면 줘야지. 이렇게 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친한데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어떡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게 지금까지. 그래도 사장이 직접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날아갔죠. 삼성 전직 삼성전자 사장이 그리고 들어와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회사에 직원도 없는 회사에 페이퍼 컴퍼니에 가서 네. 우리가 어디 회사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주장으로는 호텔 독일 호텔 가서 노승일 부장이랑 기념사진 찍었잖아요 업무제휴 협정책이라고 아니 근데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과 관련 있는 회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최순실이 무서워서 돈을 줬다고 그랬는데 그 돈을 준 회사는 최순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회사 등기 임원에 최순실이나 정유라 이름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그렇긴 한데 네. 제 말은 뭐냐면 최순실 때문에 삥 뜯겼다고 주장하면서 그 돈을 꽂아주는 회사는 최순실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또 승마 지원협회라고 알았대요. 이 바보들 정말. 아.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냐면 조윤선 전 장관이 몰랐다라 빠져나가, 몰랐다 하나로 돌파한 거거든요. 물론 그 판결에 대한 어떤 지금 문제의 지적이 많긴 한데 전략은 몰랐다 하나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저 두 사람이 저렇게까지 어이없어 할 정도면 법원의 판사가 저 얘기를 믿어줄까? 판사가 바보가 아니란?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에 이 뇌물과 관련된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는 게 특검의 몫이고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 말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말을 판사가 꼭 믿어줄 것까지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이런 사정도 있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까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흔들어 놓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건 거예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서 뇌물죄 무죄를 받고 그럼 남은 건 뭐 있어요. 사실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이미. 아니. 6개월이나 있었고. 그거는 저기 국가배상 청구해야죠. 억울한 사람 가둬놨으니까. 일당으로 청구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 정도 되면 그래서 만약에 뇌물죄 부분은 무죄가 됐다. 그러면.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없죠.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횡령도 결국에는 뇌물죄 때문에 횡령을 했다라는 거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거고. 모든 게 몰랐다고 그러는 거고. 청문회 위증 네. 같은 경우도 최순실을 몰랐다는 게 위증이라는 청문회 위증으로는 조윤선 장관이 이미. 집행유예였고. 집행유예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위증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이 말을 맞다고 보면 몰랐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무조건. 지금 한 가지 관건은 그나마 이제 청와대에서 얼마 전 발견된 문건들에 또 청와대 모 행정관이
이 삼성 합병과 국민연금 관련한 보고서를 썼다라는 게 이제 새롭게 나온 건데 그게 증거로 채택이 돼서 어떻게 쓰여질지가 좀 이제 새로운 어떤 관심사가 된 거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면 삼성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조금 일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삼성한테도 나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그거는 그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지로 보자면. 아니, 뭐 이미지도 그렇고 앞으로 삼성이 거듭나려면. 두고두고 얘기할 거거든요. 삼성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법질서 사실은 사법부의 패배거든요. 이건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사태인데 어떻게 될까요? 거기 전망 하나 던지고 나가십시오 이제. 전망. 내가 두고두고 무슨 빌미를 잡히려고 전망을 던져요.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이 새롭게 발견된 게 얼마만큼이나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느냐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이런 겁니다. 돈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아서 400억도 아까워했다면서요. 아니 이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한테는 안 벌어질 일입니다 이게. 이 정도 사건이 연루됐으면 당장에 뭐가 부러운 건가 안 부러운 건가 갑자기 헷갈려지네요. 없어서 돈도 조금만 아, 조금만 많은 걸로 안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양재 변호사님 예? 돈 많이 버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친절한 AS 인도 통신원님에 대한 반응이 오늘 뜨겁습니다. 저희가 통상 하는 인터뷰하고는 굉장히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예. 그런데 인도 통신원 이분은 또 다른 정통 시사 방송에 통신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하신 대로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 스스로 어색해서 예, 제가 좀 웃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수요일인데 노회찬 원내대표도 휴가를 가셨어요. 대통령도 휴가 갔고 이 양반들이 다 휴가 시즌인지 다 휴가를 가버리셨어요. 다음 주 나오십니다. 왜 뉴스 공장은 가장 멀리서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가. 어중뜬 거리를 왜 외면하는가. 나는 지금 어중뜬 거리에 있는 행정중심 복합 도시 제정시에 쓰고 있다. 좋습니다. 누가 가장 어중뜬가도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 세종시 어중뜬 도시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본인이 어중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 과학.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개그까지. 오늘 개그 개그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탄핵 때 갑자기 촛불을 끌 수 있냐 없냐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이게. 그게 저주였죠. 그게 너무 대박을 치는 바람에 그 부담감을 가져가지고 매주 살이 찌고 있어요. 고민한다고. 네. 공장장님께서 갈구지만 않으시면 좀 난데요. 네. 아니면 재미없으면 또 재미없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준비해온 것을. 아. 그래서 이제 재미를 일단 포기하고 네. 하다 보니 우연히 재밌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이제 생각하고 이제 재미없다라고 오늘은 미리 말씀하시고. 아, 이상하게 좀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은데요. 자 하십시오. 네. 오늘 과학 얘기를 이제 드리는데요. 네. 과학. 오늘은 순수 과학이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앞에 당면한 두 가지 천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천문. 예. 오는 8일이 예. 얼마 안 남았죠? 8일 새벽에 이 달림의 일부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진행이 됩니다. 달림의 일부가. 네. 월식이란 건 이제 서쪽으로 일단 이 벌어지는 상황은 뭐냐면 예. 서쪽으로 기우는 보름달이 새벽 0시 48분에 지구의 이제 반그림자에 진입을 해요. 네. 예. 월식에서 일단 광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새벽 2시 22분부터 지구의 본 그림자가 달림을 가리는 본 월식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 월식이니까 아래쪽만 없어지는데 3시 21분에 최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맨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기다려서 보실 분은 집 앞에 나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달하고 태양 사이에 끼는 거죠. 예.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구의 그림자가 그렇죠. 이제 달을 가리는 현상인데 태양이 태양빛이 오다가 지구에 걸친 다음에 달에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슨 대단한 현상 같이 생각될 수 있는데 네. 그냥 그림자가 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에 가려서 네. 태양을 지구가 가려버린 거죠. 근데 지구가 동그라니까 동그랗게 가려진 거죠. 예. 네. 제가 할 얘기를 다 해버리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아,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8월 21일에 예. 미국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적인 계기일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가 달림에 가려서 완전히 없어지는 현상이 계기일식이고요. 예.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그레이트 아메리칸 토탈 이클립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달이 네.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는 지구가 태양빛을 가려서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고 네. 이번에는 달이 일직선에 서가지고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껴서 예, 껴가지고 태양을 가려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두워지는 거죠. 예. 예. 뭐 하죠 저는 이제 아무튼 아니, 요거만 설명한 요거까지는 아닙니다. 전통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냥 네. 상식. 네. 아니 그거 모르시는 분 많아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네. 이 월식하고 일식의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데 돌다 보니까 아,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기들끼리 뺑뺑이 돌다 보니까 네. 어느 날 일직선으로 서는데 달이 앞에 서냐 달이 뒤에 서냐 그렇죠. 예. 달이 뒤에 있으면 지구가 가린 거고요. 네. 달이 앞에 있으면 달이 가린 거죠. 네. 그래서 월식은 항상 보름 때만 일어나고요. 네. 일식은 항상 금음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부터는 이제 머릿속을 굴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 그레이트 아메리칸 토탈 이클립스 이게 네. 트럼프스러운 어감은 있지만 네. 실제로 태평양에 면한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에서 시작해서 예. 미국을 완전히 가로질러서 대서양을 면한 동남쪽의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빠져나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역에서는 완전히 가려지는군요. 네네. 이게 네. 아침에 이제 계속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땅, 큰 땅덩어리에서 일식이 일어나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계기일식이. 아, 그렇군요. 네. 계속 이어서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 지역은. 게다가 여기는 이제 인구도 많고. 나라가 크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잠깐 일어나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금방 사라져버리는데 네. 얘는 이제 계속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수백만 명이 이때 일식의 선상에서 관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그 정도면. 중요한 거는 제가 바로 그 일식을 보러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잘 가시고요. 예. 그럼 이제 월식과 일식.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까? 이것 아니면...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 아무런 가는 김에 이제 라스베가스도 가고 여러 가지 관광과 유흥을 즐길 생각인데요. 예. 주목적은 과학입니다. 주목적은 이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죠. 이렇게 연속으로 쭉 땅덩어리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게 하필이면 태평양 한가운데 보십시오. 못 따라다니잖아요. 실제로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네. 바다가 지구의 3분의 2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바다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작은 섬들이 중간에 낀 경우에 그 거기에 보러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무슨 네. 섬에 몇 시에 이러면서 네. 막. 굉장히 가기 어려운데. 네. 관광객들 막 가고 네. 부자들.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거는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다. 아,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큰일이네요. 네. 네. 천체 현상을 그런 식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쭉 따라가면서 볼 수 있다는 건 큰일이에요. 계속 그렇습니다. 어두워지네 따라가면. 따라가면 계속 어두워지는데 그건 너무 힘들지만 네.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자들이 섬 찾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적당한 지역을 가면 이 선상에만 들어가면 시간 맞춰서 가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도.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자가용 비행기나 뭐 전세기를 타고. 미국은 세스나기나 이런 거는. 그런 게 많죠. 그 부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많습니다. 네. 네. 자가용, 준자가용. 왜냐면 남부에 그 워낙 땅덩이가 넓어서 그 농사 지을 때 네. 비행기를 무슨 트럭 타고 몰듯이 몰더라고요. 그 예, 그러면서 이제 농약 뿌리고 네.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래서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월식하고 일식 아까 저걸 설명해 주셨잖아요. 원리를. 네. 그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건데요. 근데 사실 월식은 네. 좀 계기 월식은 쉬워요. 왜냐하면 지구 그림자 크잖아요. 네, 지구가 더 크니까. 네, 지구가 훨씬 네. 크니까. 그래서 달이 이 속에 어영부영 들어오기만 하면 걸치는 거죠 어딘가에. 계기 일식이나 계기 월식이나 월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네. 일식은 반대인 것이 달이 작으니까. 작으니까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정확하게 일직선상에서 정확하게 태양을 가려야 되기 네. 때문에 훨씬 덜 일어나고. 그런데 네. 웃긴 건 뭐냐면 이 보름달, 그러니까 금음달이죠. 금음달이 태양을 정확하게 100% 딱 맞게 덮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제 궁금하죠. 비례가 중요하겠네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완벽하게 가려요. 그 점은 신기합니다. 그 점이 왜 가능하냐 하면 네.
태양이 달림보다 지름이 400배가 커요. 400배. 근데 달림이 태양을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거는 태양보다 400배 지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야, 그건 신기합니다. 이게 그냥 우주적 우연이죠, 사실. 그렇겠죠. 근데 당연히. 지구상에서 보기엔 똑같은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 부분은 신기하네요. 네. 왜냐면 돌다가 마주치는 거야.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빙빙빙 도니까 같은 궤도를. 그러면 어느 시점에 맞게 돼 있죠. 네. 근데 그 크기가 400배, 400. 크기는 400배 작지만 거리가 400배 가까워서 딱 맞다. 이야, 이건 네. 신기하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뭐 재밌는 음모론 같은 거를 펼쳐서 뭐 책을 낸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무슨 음모론입니까? 예, 그 제가 쓴. 달이 인공물이라는 인공물이다. 예, 예.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주인이 네. 딱 그 비례에 맞춰서 뭐, 그 달을 만들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신 거예요? 아 주장은 아니고요. 네. 일종의 픽션입니다. 픽션. 네 어쨌든 네. 이제 그런 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우리 지구 문명에서 음양 개념이라든가 네. 뭐 낮을 다스리는 신과 밤의 여신 이런 식으로 동등한 개념이 나온 거는 달이랑 태양의 크기가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라는 건 사실 상당히 문화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에요. 화성의 위성은 지름이 한 20km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게 딱 동그랗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이런 위성이 있었으면 그런 식의 문화가 안 생겼을 수도 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달이 적절한 크기였고 적절한 거리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그렇죠. 조수간만의 차도 일어나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계절 변화도 일어나고. 네. 네. 물론 조금씩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기 일식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게 정확하게 맞는 타이밍에 좀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물론 네. 이제 시간 타이밍은 뭐 수만 년에 달하는 건데.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네.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요 문자는 꼭 전해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중뛴 아, 예. 도시 얘기했더니 조치원인데 저는 차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왜 어중뛴이냐. 조금만 움직이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합니다. 아, 뭐 읽으시는 거 이해가 되네요. 어중뛴 거 인정. 자, 마무리를 하자면요. 네, 어쨌든 이번 기회를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2035년이나 돼야 겨우 고성 북쪽에서만 볼 수 있고 겨우 그 다음에 2064년에 함경도 북쪽에서 볼 수 있고 일생 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굉장히 많지 않으니까 사실 일생 중 있다 하더라도 꼭 그 시간에 그걸 맞춰서 보기 거기 가야 되니까 예. 2064년이면 우리는 공장님이나 저는 한 100살 가까이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살 계획입니다. 예, 근데 그때까지 사는 게 우리 상태를 좀 봐야 사는 게 복인지 아닌지 그 당시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저는 미국에 가서 계기식 보기 때문에 굳이 100살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 그러면은 중요하다. 그걸 촬영하신 다음에 다음 네. 시간에 나오실 때 네. 촬영본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죠. 왜요? 궁금하죠. 알았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생생한 이야기를 네.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자 지금까지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준이었습니다. 네, 오늘 발음 많이 고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설명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이제 급이라고 합니다. 네. 재진입에 실패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급이라고 하면서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일단 네. 무의미해졌고 그러니까 이 냉혹한 국제적인 현실을 모르고 그냥 좋은 말만 늘어놓고 온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야당에서 하죠. 네. 예. 야당에서는 어차피 말로 하는 거니까요. 야당에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사과랑이자 그리고 네. 캠프에 계셨고 네. 외교안보 장문을 계속 맡으셨던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한번 보시면 마치 네. 북한이 ICBM을 쏘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실 한미정상회담하고 G20 때 상당히 주목을 받고 나름의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왔을 때 이상했죠. 참았던 거죠. 언젠가는 이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기다렸던 보수 언론과 그다음에 야당이 봐라.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아니냐. 그때는 정말 말하고 싶었지만 뭔가 성공적이니까 말을 못했다가 지금 얘기하니까 처음부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죠. 아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이 물론 아니라. 북한이 이 베를린 구상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 구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평창 대화 좀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마디로. 이제 대화나 이런 제안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뭐 신경제지도 여기에 집중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한반도 평화 좀 관리해야 되겠다. 이랬다가 죽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북한이 ICBM을 쏘았기 때문에 대화 무드나 평화 무드가 약해진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그 구상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베를린 구상이라는 게 한쪽에서는 압박을 하고 한쪽에서는 대화를 하고 이거잖아요. 네네네. 두 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만 얘기하면 대화파라고 한국의 강경파와 미국의 강경파가 밀어붙이는 거죠. 아무리 대화 제재를 병행한다 해도 안 믿어주는 거죠.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게 공격해야 네. 유일하게 공격거리가 생기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건 뭐 야권에서는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해도 실제 네. 그렇잖아요. 전쟁할 네. 때 뒤에서 항상 대화합니다. 언제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항상 대화하는데 우리는 대화가 지난 9년간 끊어져가지고 이 군사 분계선에서 마이크 들고 대화한다면서요, 진짜. 아, 그렇죠. 확성기 들고. 아니면 이제 신문에 나거나 언론 하는데 북한의 신문 우리 신문을 안 보면.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저는 뭐 이메일이라도 보내고 이 시대에 아니면 한라인이라도 설치하고 아니면 뭐 군끼리는 뭐 소통하고 최소한에 네.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보실 관계자랑 이 통일부 장관하고도 물어봤는데 있겠지 설마. 저도 그랬거든요. 예, 뭔가 뒤에서 만나고 있겠지. 아니랍니다. 확실히 아니랍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저기 뭡니까. 북에서 뭐 어선이 자꾸 네네. 뭐 표류해가지고 남으로 넘어왔다면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월남 의지가 없고 사고로 내려온 거면 네.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북한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전화 한 통화를 하면 됐는데 야, 네. 그 사람들 왔어 데려가 이러면 되는데 네. 방법이 없으니까 확성기 들고 얘기한다고 그러던데 네, 야, 맞습니다. 맨날 며칠 누가 내려왔어. 그러니까 어디 어디로 나와. 그래놓고 가 있는데요. 배 타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거기서 북한이 그 확성기 소리 듣고 와가지고 데려가고. 참 이게 21세기에 지금 네. 원시전, 너무나 원시적인 거죠. 이거는 조선시대에 받는 못하는 거예요. 네, 네. 봉화라도 했죠, 그때는. 타발마라도 있었고. 실제 그 정도까지 대화를 단절해서 얻은 건 있느냐라고 되물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지금까지 생각하면 제재하라 그랬는데 제재 9년 동안 했잖아요. 제재의 결과가 이건데 다시 제재가 또 금방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제재도 뭐 있나 싶은데. 자, 그러면은 이 ICBM, 우리는 ICBM급이라고 하고, 미국은 ICBM이라고 하고, 러시아는 중거리라고 하고, 그런데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왜 그러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국부터. 예, 미국은 이게 ICBM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maximum pressure이라고 하는 최대 압박을 하겠다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뭐 트럼프 자신은 사실 그걸 받아서 얘기하는 정도지만 사실 매티스나 맥메스터 같은 군부가 사실상 지금 외교 안보를 완전히 총괄하거든요. 틸러스는 힘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죠. 그리고 기업가 출신이라.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군사 강경파들은 반너 반중입니다. 반너 반중. 네. 그다음에 물론 반북이죠. 그런데 반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국면을 반중 반너로 몰고 가는 일종의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요즘은 이제 레드라인이란 말 잘 안 쓰고 레드존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레드존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ICBM이 돼야지 그만큼 중국을 더 압박할 수 있는 것이고 러시아를 더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사실보다 가장 나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ICBM. 이게 이제 뭐 재진임의 실패 원래 ICBM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네네. 다시 들어오는데 대기권 안으로 네네. 그래야 땅에 떨어지니까요. 근데 대기권 들어오는 게 어려운 거라면서요. 그렇죠. 이번에는 사실상 실패라기보다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5도쯤을 쏴야지 대기권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열과 그다음 압력 같은 것들이 테스트가 되는데 이걸 고각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의 수직으로. 네. 고각 발사를 하면 올리는데 힘이 굉장히 드는데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온도나 압박 압력이 그렇게 높지를 않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못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폭탄처럼 땅에 떨어져야지 된다고 땅에 떨어져서 폭발한다고 생각하는데 핵무기는 아닙니다. 바로 상공. 바로 밑에서 터져야지 그것이 가장 큰 피해를 입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땅이 닿기 전에 폭발해야 된다는 부분 두 가지 테스트가 북한이 남은 마지막 과제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ICBM이 완전히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은 남아있는데 그런 면에서 러시아는 ICBM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확인이 안 됐으면 ICBM 아니라고 하는 거. 지금 한국은 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싫어합니다.
니들 러시아하고 똑같이 똑같은 게 아니냐. 네. 러시아보다는 우리가 한 발 더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 발 더 나갔는데 미국이 보기에는 ICBM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는 압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왜 이렇게 쭉 발을 빼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압박의 수단이라는 걸 아는 거고 그다음에 그 두 가지가 되기 전에 그래서 김 과장은 검찰 조사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또 문건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제 다룬 국무조정실 공무원이었는데 삼성 합병 예, 문건 만들어놓고 삼성에 가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다시 또 국무조정실로 예, 돌아왔습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예. 굉장히 인상적인 커리어입니다. 삼성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삼성으로 간 공무원. 다시 그리고 또 공무원이 된 훌륭하신 분인데. 네, 그 관련된 문건에서요. 문건의 항목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검토 배경, 관련 동향, 점검 포인트. 특히 점검 포인트가 눈길을 끄는데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만약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초점이 맞춰서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문형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아서요. 네. 구속 중입니다. 거기 개입했다는 이유로. 그렇죠.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에 이미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예, 개입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했다는 건 불법으로 의논했다는 거죠. 실제 정황은 이제 개입한 것으로 보이고, 예, 그래서 구속돼 있는 거고. 네, 이때가 특히 중요한 게요. 의결권 행사하기 한 달 전에 쓰인 문건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다 분석이 돼 있단 말이죠. 주주 이익이 무시되고 뭐 등등. 그 이후에 이어진 언론들의 비판이나 주주들의 비판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몰래 한 거죠. 예. 몰래 했고 실제 그 덕분에 예, 삼성 승계 문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해결된 거죠. 근데 삼성은 이건 자기들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다. 정책이라고 네, 주장하고 네, 있는 정책이라고 거죠. 정책이라고. 청와대도 박근혜 대통령도 이재용 부회장 쪽도 다 이건 그냥 뭐 국가의 정책이었고 삼성에서 아니, 국가가 정책을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가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 주고받은 게 아니다. 주고받은 게 아니다. 뇌물이 네, 아니다라는 거죠. 주고받은 게 아니고 다 저절로 일어난 일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얼핏 보기만 해도 이상하게 짝이 없는데 불안한 것은 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정황만 따지기도 하거든요. 소극적으로 드러난 뭐랄까요 물증이나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뇌물죄가 안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기분이 우리가. 그런데 관련된 물증이 벌써 많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도 그렇고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으로 삼성을 봐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해석을 하면서 이제 결정의 물증이 아니고 증인들은 다들 아니라고 하고 있고 또 삼성이고 전직 대통령이고 하니까 그래서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지난 몇 달간의 어떤 촛불 집회나 탄핵도 다 허망한 일인 거예요. 네, 관련해서 뇌물죄가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당장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뇌물죄 혐의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요. 형량도 대단히 낮아질 테고 예. 뇌물이 아니었어?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예, 걱정이 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관련해서 다시 끌고 나왔습니다. 제보자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용주 의원이 해당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서인데요. 이 의원은 또 대선 과정에서 문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억울하다는 거죠. 예. 내문태 사람들 주장했지만 나는 몰랐고 나는 그때도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을 뿐이다. 예,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조작을 한 게 본인이 단장으로 있는 공명선거단에서 예, 해서 한 거고 부단장은 모두 기소했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 예, 다 기소가 됐습니다. 법적 책임을 벗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지만 더 나아가 단장으로 관리 책임도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원래 사과할 때 그냥 사과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뒤에 그럼에도 다만 이렇게 붙는 순간 사과 효과도 사라진단 말이죠. 예.
그리고 당시에 철저하게 검증했었다는 주장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철저하게 검증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이 법적 책임을 벗었지만 자기 한 말이 도의적으로도 예, 그리고 사실관계로도 맞지 않은 그게 뭐 조작을 했거나 지시했다 아닌 걸로 검찰 수사기관을 바빠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응하는 건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제 궁금증은 풀리지 않은 채 그러니까 누가 신사에 관한 정보들을 주었는가 개인이 알 수 없는 네. 풀리지 않은 채 이 제보 조작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궁금하기 때문에 예, 파악해볼까 합니다만 한계가 있네요 이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MBN이 보도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당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인데요. 안 전 대표의 출마 의지가 굳어졌다면서 이르면 오늘 출사표를 던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인용 보도이긴 합니다. 네. 이런 인용 보도는 보통 간을 보는 건데. 네. 현재 만약에 나온다면 뭐 이런 정치권 뉴스는 뭐 틀린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런 뉴스가 많이 깔렸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 현재 당 지지율이 4%대란 말이죠. 예,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오르면 제 지지율은 본인의 공이 되는 측면이 있고 한 가지. 다음 중요한 정치 일정이 지방선거인데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아마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면 못한다는 얘기죠. 자신의 복귀 기반이 해체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공천권도 행사 못하고 할 경우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근데 5년은 너무 먼데 말이죠. 대선 지금 3개월 지났는데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게 본인한테 맞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관련해가지고 이거 안 전 대표와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탈원전을 놓고 갑론 을박이 계속됩니다. 향후 수십 년을 좌우할 국가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방향전환한 일인 만큼 갑론 을박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진영은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낙관적 예측을 내놓거나 또는 불리한 수치를 제시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미래를 놓고 논쟁할 때 그리고 그 일에 거대한 이권이 연결되어 있을 때 어차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이 정도의 과정은 의례 있죠. 그럼에도 그 정도가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언론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원전, 백지와 후폭풍, 연 600만 명 일자리는 어쩌나. 원전 신규 건설을 백지하면 원전 건설에 하루 3천여 명이 동원되고 주변 부지 공사까지 하면 연간 300만 명, 통상 한 번에 2기를 건설하니까 1년에 600만 명, 6년 3,600만 명의 일자리가 고스란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계산법은 처음 봅니다. 직원이 10명인 회사에서 30일 근무하면 일자리가 300개고 360일 근무하면 일자리가 3,600개가 됩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문재인 정부 일자리 80만 개 공약은 공무원 2,000명 고용하면 달성이 되는 거고 이번에 1만 명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공약은 5배 이미 초과 달성된 겁니다. 원전을 더 짓자 좋습니다. 그 주장도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그런데 사기는 치지 맙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이 원전 더 짓자는 기사에 보면 뭐랄까 낙관적인 전망 예? 좀 수치를 유리하게 해석하는 걸 넘어서는 기사들이 있어요. 보면. 예. 워낙 숫자가 널뛰죠. 기사에 따라 연간 600만 명 일자리 예. 600만 명이란 말이죠. 충청남북도 인구 전체가 200만 명이에요. 예. 충청남북도 01세부터 하여튼 전체 인구를 3번 정도 완전 고용하는 숫자입니다. 600만 명이면.
이런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예.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든 뭐 어쨌든 3,000명이 동원되면 다 일자리고 지금 그러니까 직원 10명인 회사가 한 달 근무한 일자리가 300개라고 말하는 계산법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은 계속 10명인데 365일 1년 근무하고 나면 그 회사의 일자리는 3,650개 이런 계산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큰일 났다 이런 거죠. 이게 많아요. 네, 지금 뭐 공론조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기하는 내용들은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과정도 많죠. 원전을 당장 멈춰서 전기가 당장 부족해질 것이다. 아니면 논쟁은 좋은데 협박이거든요. 협박. 예. 자, 그 이야기는 저희가 또 다른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피고인신문했습니다. 장 전 사장은 대통령 독대 직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한테서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관련 서류를 받았다라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는데요. 원래 특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서류를 줬다라는 건데요. 어제 나와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한테서 자료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만남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의 그 변호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독대한 후에 대통령을 택도한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서류를 줘서 예, 장시호 씨를 지원했다. 이게 골자였죠? 네, 뇌물죄 혐의입니다. 그 장시호 씨가 지원을 받게 된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가 갑자기 제안서 만들려고 해서 하루 만에 만들어서 뭐 마침표도 틀리고 비문도 있고. 예, 비문도 많고 그 뭐 체력 훈련에 뭐였죠? 체력 훈련의 구분과 배율을 알차게 하여 이런 뭐 표현도 있고요.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문구들이. 예, 선수 출신인데 선수 출진이라는 정말 대놓고 오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설픈 제안서 만들었더니 삼성이 돈을 덕 준 거 아닙니까? 10억을 갑자기. 네, 16억 2,800억 예. 원했습니다. 아, 2,800만 원요. 예. 그렇게 어설픈 서류 한 장 들고 와서 돈을 받아냈는데 그 과정을 특검에서 캐물었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예, 이 연계 동계 스포츠 센터 하라고 했기 때문에 돈 준 거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가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는 게 빠른 거죠. 네, 직접 개입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예. 네, 이재용 부회장이 준 게 아니고 안종범 수석이 줬다라고 이제 말을 바꾼 겁니다. 말을 바꾼 건데, 최근 이제 곧 그 결심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입니다. 네, 곧 결심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첫 번째 전략은 아마 이제 특검 때만 하더라도 재판 대응 전략 그때는 변호사 있었을 테니까 대응 전략이 있었는데 이랬던 것 같아요. 피해자 코스프레. 예, 강요당했다. 박근혜 네. 전 대통령한테 강요당했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 강요의 주체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빼버리고. 최순실 씨만 넘긴 거예요. 예. 최순실 그렇죠. 씨에게 다 떠넘기는 것으로 이제 바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재용 부회장을 빼는. 아예 예. 빼버리는 거죠. 그 문서를 받았다거나 전달했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없는 것으로 안종무 수석이 등장한다든가 아예 그냥 최순실 씨가 등장한다든가. 그래서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이 그 삼성 변호인단의 변론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진술들이 다 그렇게 모이고 있어요. 네, 어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진술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라는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자신은 최순실 씨가 삼성에 해코지할 수도 있겠다고 여겨서 돈을 뜯긴다고 생각했지 범죄라고는 생각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뜯긴다고? 아니 뭐 중학생이 골목길에서 흔히 한 말로 삥을 뜯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대삼성이 이렇게 표현해서라도
부회장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성그으면서 최순실 씨한테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진술을 볼 때마다 결국은 이제 거래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은 스포츠 진행을 했는데 그 와중에 최순실이라는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성정이 아주 고약하고 대통령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대통령한테 일러 바쳐서 이제 큰일 나니까 그래서 최순실한테 삥을 뜯겼어요.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런 요약하자면 그런 주장이죠. 교장선생한테 끌려간 애들이 얘기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대단함이 있잖아요. 실제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그 대단한 기업이 자기 오너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 초라함. 아이 참네. 삥 뜯겼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셉니까? 그렇죠. 네. 말 세탁도 모두 최순실 씨 주도로 했다라는 거고요. 네. 다 최순실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최순실 혼자서 삼성을 네. 다 좌지우지했더라. 돈을 뜯었다. 네. 우리는 그냥 당했을 뿐이고 대통령한테 직접 받거나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변호 전략이 짜져서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서 김종 전 차관이나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개입에 대해서 증언한 바가 있거든요. 부딪히는 진술들입니다. 제가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직 혀가 갑자기 아프셨어요. 그런 고백을 지각해서 아슬아슬하게 도착했거든요. 야, 혀가 안 풀려가지고 지금 뭐 너무 초라해요. 예. 이 정도 기업이 예, 오너 회장 한 명 살리겠다고 자기들이 바보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기꺼이 예, 그렇게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광고해대면서 자 다음 순요. 네 계속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면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심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이제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자체가 강제 구인이 언제든 가능하도록 증거인멸이 되지 않도록 도주의 위험이 없도록. 그렇죠. 그게 구속의 이유입니다.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뭐 증인이나 혹은 불러서 조사하고 싶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항상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신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해서 구치소에 수감시켜놓는 건데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지금은 거기에 있는데도 안 와가지고 구인장을 구치소에 있는데 구인장을 발부하는 일도 없는 일이지만 더 전무후무하는 것은 구치소에 있고 플러스 구인장까지 발부됐는데 안 온다는 겁니다. 안 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네. 하지만 자신의 재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은 나오고 그리고 증인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불리한 상황.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와서 말 실수를 하거나 왜냐 말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증인이니까 말 실수를 하거나 불리한 거 말을 하게 될까봐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이 자체로 사법부를 무시하는 거고 다 무시하는 거죠 사실은. 무시하는 건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 김원재 기자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안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요? 그건 당연히 없죠. 없는데 예. 예. 혹여라도 한다면 예. 들고 끌려나가겠죠. 그렇죠. 들려서. 그리고 혼나겠죠. 그게 강제 구인의 의미니까요. 강제로 데리고 간다는 거니까요. 들고 와서 재판장에 앉아서 판사에게 혼나겠고 예. 아주 불리한 형량을 받겠죠. 네, 설사 증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더라도 재판정에 나와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결국은 더 이상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재판부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구인장 발부하고 끝내는 거예요. 또 안 왔나? 이러고. 예. 자, 어쨌든 이번에도 세 번째 안 나왔습니다. 예, 다음은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한 진술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챙겨보라고 말은 하긴 했다. 하지만 그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말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검사가 그것에 대해서 지시라고 말을 했는데 거부감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석한테 말하는 건 다 지시죠. 부탁입니까? 애원했다고 그래요, 그럼? 재밌는 뉴스네요. 이게 이제 그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 의견, 아 국민연금, 네 의결과 관련된 네, 관련해서 자기는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네. 챙겨보라고는 이야기했지만 네. 그건 지시가 아니었다라는 주장. 뭡니까 거죠? 그러면 챙겨보라고 했는데 지시가 아니면 희한한 뉴스네요. 예. 네. 애원하였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 참네. 관련 뉴스가 또 있죠. 예. 네. 네, 계속해서 청와대 삼성 합병 의결권 관여 문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을 국무조정실 김아무개 과장이 썼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당권 도전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뭐 오늘 결론 나겠지만 얼마 전부터 그 노원병이죠. 본인이 지었고. 예. 노원병 자리를 던졌었잖아요. 대선 출마하면서. 네,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네. 재보궐선거 지역이기도 하고. 내년에 재보궐 하는데 예. 아무 실익도 없이 던졌단 말이죠. 사실은 대선 출마의 어떤 뭐랄까요 결의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던졌는데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실익도 없다고 그때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게 확실하죠. 그런데 그 자리는 국민의당이 자신들의 지역구였다. 수도권에 없는 지역구죠. 사실은 몇 개. 다른 후보를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내면 3년 후에 총선할 때 안철수 전 대표 다시 내 자리니까 내놓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인을 여기 내자고 하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떠돌긴 했었어요. 예. 김미경 교수의 노원병 출마설 여의도에서 떠돌긴 했는데 이 뉴스를 보니까 연결해서 뭐 여의도가 워낙 카드라 통신이 많은 곳이긴 한데 둘 다 카드라 하긴 해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가 당권을 도전하면 이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는 아유 둘 다 카더라야지 뭐 이렇게 급하게 나오겠냐 싶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뉴스가. 근데 이제 김미경 교수 출마하면은 말들이 많겠죠. 왜냐하면은 부인이 출마한 케이스들이 과거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주변에서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런 경우에 나가는 거지 본인이 스스로. 자기 대선에 유리하라고 던진 자리에 부인이 나온다는 게 제가 보기엔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갑자기 다시 당권 도전한다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충청 남북도 200만이라고 했는데 충청 남도가 200만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충청도 여러분. 인구를 제가 줄였어요. 심각하게 줄이셨습니다. 네. 북도가 따로 한 160만 정도 된답니다. 네. 그래도 합치면 350만이니까 600만 일자리는 들어갑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기사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써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죠. 예. 한편에선 문재인 정부 베를린 구상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게 드러났다 이런 비판도 있고, 사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공약을 어겼다는 또 비판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자문을 맡고 계신 한동대 김준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영입니다. 국가안보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자문위원을 다 하고 계신 자문위원 사관왕으로 저희가 글쎄 이게 무슨 그런 용어가 있나요? 예. 아니 뭐 용어야 우리가 만들어야죠. 예. 자문위원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별로 없죠. 그런데 뭐, 제가 예. 캠프에서 뭐 공약들을 외교 안보 관련 공약들을 만들었고 2012년에도 같이 일을 했었고요. 예. 문재인 캠프에 계셨기 때문에 자문위원 하나 정도로 맡을 수 있지만 캠프에 네.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문위원 4개나 맡으셨습니까? 대신에 이제 핵심에는 못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 자문위원이라는 뜻이 원래. 아, 자문만 해라? 예. 네. 원래 하문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아래 사람한테 묻는 건데. 예. 네. 아, 당신은 청와대에 올 생각하지 말고 자문위원 여러 개 해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문위원 전문, 국정자문위에도 계셨고, 네. 그리고 지금도,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을 두루두루 맡고 계신. 그래서 얘기는 현 정부의 국가안보정책, 통일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조의가 깊다 혹은 문재인 대통령과 주파수가 잘 맞다 이런 뜻이겠죠? 그랬었습니다. 네, 네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청와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 자, 소외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직접 스튜디오 나오질 않으니까요. 네. 전화기도 안 되고. 그러면 뭐 대안으로 저를. 예, 대안으로. 괜찮습니다. 그나마 이분이 제일 가깝지 않는가. 자문위원도 많이 하시고 해서 모셨습니다. 자, 그런 분이고요. 우선, ICBM급이라고 이제. 네. 그렇죠. 네, 확정적으로 ICBM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모든 것이 사실 사드부터 시작해서 ICBM이 전부 다 정치화되고 있으니까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은 ICBM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ICBM급이라고 얘기하고 러시아는 사거리가 늘어난 중거리 미사일급이다. 중거리라고 하고. 다 자기 입장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이유가 있겠죠. 네네. 예,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좀 이따